자, 이번 시간은 162페이지에 이제 필수 기출 문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물권법 총론이라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죠. 1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왜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죠. 따라서 3번, 이런 권리 없고요. 5번과 같은 권리도 없고, 4번, 근린공원 이용권도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2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죠. 물론, 그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이 경작자 소유가 되기 위해서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에 객체를 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된 거죠. 3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소유권이란 권리는 뭐냐 하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물권인 거죠. 자, 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고요. 특히 당사자 간의 약정 합의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영구적으로 영원히 포기한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만약 이 합의가 유효하다면 이 소유권은 처분만 할수 있는 새로운 물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물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은 물권 법정주의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고요. 이러한 포기 합의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왜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리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4번 문제입니다.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자, 그럼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이유로 Y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Y 건물은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을에게 그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거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보시면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그죠? 맞죠? 아, 순간 헷갈리네요. 다시 말하면, 요 비용 청구권은 별도의 뭐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이유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별도의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이 뭐죠? 답이고 1번이 맞는 질문인 거죠.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따라서 소유권에 기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예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점유자이기 때문에 승계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4번도 X고요. 5번도 뭐죠? X입니다.
물권 소급의 취지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하는 거죠. 6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임차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근거로 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대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4번, 임차인은 입천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있고요. 오히려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답은 4번이네. 자, 7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X죠. 왜요? 물권의 청구권은 소멸시 원리지 않습니다. 2번이 맞네요. 왜요? 물권의 청구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잖아요. 따라서 건물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양수인이 물권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자, 등기가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 등기 명인에게 말소를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등기 명인이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소를 청구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짓을 한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입니다. 저당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인정이 돼요. 다만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의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다면 X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의무자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본권에 기하여 등 물권의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죠. 자, 일단 이 문제는 23회 기출 문제고 모두 정답을 처리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5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권이 없죠. 본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4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도 아직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이죠. 계약 명의 신탁자거든요. 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한번 이건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도 하고 위임도 해서 명의 수탁자인 을이 직접 매도인인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죠. 이렇게 명의 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까지 한 경우 우리가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 물론 갑과 을간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다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라면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란 이유로 을의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면 수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도인이나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명의 신탁자는 본권에 기한 물권의 소유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2번 유치권자입니다.
자, 유치권자에 대해서 물권도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실제로 유치권에 대해서 아예 물권 소유권이 없다라는 학설도 있고요. 반환 충구권은 없지만, 방해, 배제 청구권은 있다라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경우에는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학설에 따라서 답이 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가등기 담보권자거든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하면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저당권이다. 저당권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에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에 기한 반환 충구권은 없지만 방해, 배제, 청구권은 인정이 돼요. 그죠? 다시 한 번요.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이므로 저당권자 마찬가지로 반환 충구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 유치권은 애매하고 가등기 담보권은 뭐죠? 확실하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번. 근데 아마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두 정답 처리를 한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은 뭐죠?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라고 유치권자에게는 물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거고 학설의 대립이 없는 건 뭐예요? 유치권에 대한 반환 충고권은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아무튼 답은 1번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이죠.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다른 채권처럼 뭐할수 있겠어요? 양도할 수 있겠죠. 따라서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범위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뭐죠? X고요. 3번 X죠. 왜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죠. 그러면 이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대요. 소유권이 있대요. 물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제3자가 갖는 그 청구권은 물권은 청구권일 거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은 청구권이다. X가 되는 거죠. 5번, 등기 청구권은 뭔가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고요. 따라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인과 개인 사법상의 권리인 거죠. 근데 등기 신청권인 것은 뭐예요? 등기관에게 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관과 개인, 다시 말해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죠. 그래서 개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이 답입니다. 왜요? 물권과 물권의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따라서 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물권 청구권은 당연히 뭐가 돼요? 소멸해야 되므로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을은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갖게 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따라서 21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더 이상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을이 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받더라도 이 병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왜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취득하게 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따라서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5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죠. 그럼 등기해야 되는 경우. 등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계약, 단독행 같은 법률행위. 이행판결 취득시효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예요. 13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죠. 자, 4번을 보시면 현물 분할의 합의예요. 자, 우리가 분할이 협의 분할이 있는데 협의 분할이 세 가지죠. 현물 분할, 가격 배상, 대금 분할.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과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매매예요. 그러면 협의 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 계약이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등기를 해야 돼요. 4번,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왜요? 계약이니까. 14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죠. 자, 이에 반해서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돼요. 뭐는요? 재판상 분할은. 근데 문제는 1번을 보시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판결이 안 난 겁니다. 재판상 분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물 분할 협의, 합의, 계약이죠. 교환인 거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므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A라는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의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병 명의로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이든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전부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과 병의 앞으로 각 2분의 1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이 불법으로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 지분은 잘 등기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4번 보시면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 만약에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답은 뭐죠? 4번이고. 조심할 것은 이 경우에 병에게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등기를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답은 뭐죠? 2번이죠. 왜요? 이행 판결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 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예요. 17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죠. 그렇지만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이므로 기억.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다. X고, 주어가 등기 신청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니은번 맞죠? 왜요? 매순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려야지만 매순이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디귿번, 취득시효 완성을 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인 거죠? 물론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고 답은 2번입니다. 18번입니다. 옳은 거죠? 1번이죠. 왜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물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답은 1번이고 앞에서 했던 문제네요. 중복 문제네. 19번이죠.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이 답입니다. 왜요?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등기 상태에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추징력은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5번 읽어볼까요?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 있다고 추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기억은 맞죠? 왜요?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되면 추정이 뭐죠? 깨지니까. 또 니은 번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매매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이 되고요. 또 대리인을 통해서 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거죠. 기억 니은이 맞아요. 답은 1번이죠. 디귿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면 적법한 근저당권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그 원인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다만 그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까지는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리을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2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을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의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원에 합의가 있으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원에 합의가 있다라서 꼭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전원에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시키고 이전 등기만은 FM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강인한 것이니까 4번 갑 아,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전원 합의란 말 속에 누구의 동의는 필수적이죠?
갑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갑이 어떤 형태든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3번, 4번. 갑과 을가병이 중간 생략 등기 생략의 합의로 순차주를 한 경우 병원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 갑의 동의가 없다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입니다.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3번을 볼까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격려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가등기가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X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등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요 가등기는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멸된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요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 이외 갑소 X 건물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5번 뭐지? 을로부터 X 건물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족이죠. X족이죠.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을은 샀죠? 등기하지 않았죠?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또, 을이 적극적 권리 행사에 일하는 병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팔아먹고 인도해 주더라도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이나 정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 답인데, 왜냐하면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하지만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처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맞고 5번이 답인 거죠. 22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전세기로 또 나오겠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전세권 등기가 됐을 때그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3번.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23번이죠.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보시면 갑의 토지에 을이 지당권을 취득한 후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병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병의 저당권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병의 저당권은 혼돈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병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점유권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